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재능이 없어, 부족해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핑계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한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난 재능이 난 없어, 그래서 못할 거야, 남들은 이미 재능이 있어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생각을 부디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 하면 다 아시죠? 제가 젊은 학생들한테도 계속 확인하는데 다 알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다 알고 있었어요. 뭐 현역에서 뛰는 마이클 조던의 모습을 못 본 거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는.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엄청난 선수. 이 선수는 재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재능이 있었어야 되죠. 근데 고1 때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고 뭐 집에 가서 방문 걸어놓고 엉엉 울었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말하길, 그 감독이 나를 떨어뜨렸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바뀌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보다 코트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한 노력들, 연습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최고의 선수가 됐죠. 여러분, 그 반면에 마이클 조던이 고1 때 대표팀 떨어질 때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간 그 선수는 재능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재능이죠, 그야말로. 마이클 조던이 떨어졌는데 붙었잖아요, 1등으로. 고등학생일 때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죠. 근데 그 사람, 그 선수의 이름을 지금 현재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농구계를 떠났어요. 굳이 이름을 말씀드리면 를로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를로이 스미스. 그 사람 농구계를 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농구계를 떠난 거예요. 자, 뭔가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조사해보면 사업가로 뭐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도 하겠죠. 당시 마이클 조던이 대표팀 떨어질 때 난 1등 했던 사람이고 내가 마이클 조던한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뭐 맞는 말일 수 있고요. 근데 마이클 조던은 나중에 그 유명인이 돼서, 엄청난 농구 선수가 돼서 줄을 옮겨서 경기하기 위해서 투숙할 때 자기 이름을 쓰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막 취재진들 몰려오고 팬들이 오니까 그때 가명을 썼어요. 를로이 스미스라고. 자, 계속 뭔가 그때 어떤 치욕스러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뭐 와신상담의 어떤 자세로 쭉 그 누구보다 최고의 노력, 제대로 된 노력을 그 고통 속에서 쭉 이어온 거겠죠. 그리고 항상 잊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농구 황제를 만든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능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재능은 진짜 과대평가된 것입니다. 제대로 노력하고 제대로 훈련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도를 받는 그 스승, 그 스승님이 최고라면, 그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훈련을 제대로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노력하면 된다는 사실 항상 마음에 각인시키시고, 재능은 뭐 다들 있어요. 다들 사람인 이상 재능은 다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분야별로 좀 다를 수 있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재능보다 더 중요한 노력을 분명히 다 경주해본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하고, 그랬을 때는 별로 누구 부럽지 않은 인생 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항상 힘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